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AP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고 있는 김수원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새로운 단원을 시작을 하죠. Chapter 9, Biological Diversit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소제목은 세 가지인데 실제로 그 몇 면을 따져보면 내용들이 각각이 조금씩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뒤쪽으로 좀 더 페이지가 많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다룰 첫 번째 내용,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바로 이제 생명체를 어떠한 식으로, 생명체의 그 다양성을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분류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방식 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해놨을 때 각각이 가지게 되는 어떤 그룹별로 어떤 특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phylogenic tree라고 부르는 개통수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게 되는 내용 이제 phylogenic tree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체를 분류를 하게 되는데 바로 three domain 시스템을 이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지금의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시스템인데 우선은 three domain을 보기에 앞서서 뒤에 나오는 classification이 뭔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classification 또는 taxonomy라고도 부르는데 뭐냐 정말 간단하게 생명체 종을 분류를 하겠다,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때 이름을 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binomial nomenclatur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한국에서 어떤 학자분이, 동물학자분이 고양이를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도 고양이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양이의 이름을 우리가 미국에 있는 학자분은 고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캣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 계시는 분은 또 뭐 다른 남미 지역에 계시는 스페인어를 쓰신 분들은 각각 고양이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겁니다.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어떠한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름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일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binomial nomenclature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통일해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이름은 우리말로는 인간이고 영어는 휴먼이고 뭐 이런데 일본어로는 닌겐인가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학명으로 통일을 하자 라고 해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를 우리가 원칙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탈릭체로 쓸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여서 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뒤에 나오는 게 species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앞에 나오는 게 genus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쓰는데 가끔씩 이제 세 단어짜리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대문자, 소문자로 쓰는데 뒤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하나 더 붙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것을 처음 명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homo sapiens가 되겠고 어떤 것들은 이제 세 글자가 붙기도 해요. 그래서 명명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앞으로 species, genus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랬죠? 즉 조금 더 넓은 방식으로 우리가 쭉 어디까지 얘가 올라가는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나, 어떠한 그룹들을 가지고 있나 한번 봤더니 뒤에서부터 아까 갔었는데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큰 단위인 킹덤이 있고요. 그 다음 파일럼이 있고, 클래스가 있고, 오더가 있고, 패밀리, 지너스, 스피시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된다. 우리가 모든 생명체를 여기다가 넣어서 구분을 해보겠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생김새에 따라서 막 좀 이게 고차원적이지 못한 되게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뭘 이용을 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텍소노미를 진행을 하느냐 바로 DNA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DNA 서열을 분석을 해서 어느 것끼리 더 가까운가를 따져가지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요런 분류를 진행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DNA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겉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다른 애들도 있고, 겉보기엔 다른데 굉장히 유사한 친구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 기술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을 3 도메인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3 도메인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 있느냐? 얘네들이 모든 생명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인데 첫 번째가 박테리아, 그 다음 알키아, 유캐리아라고 해서 우리가 얘네들 각각의 도메인 그리고 세 개라고 해서 3 도메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도메인 시스템을 이용을 했을 때 3 도메인 시스템을 이용을 했을 때 생명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가운데 아래쪽에 나와 있는 Universal Ancestor라는 개념입니다.
즉 진화론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조상으로 태초의 생명체로부터 출발해서 다양해져 왔다, 진화해져 왔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보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3 도메인이 각각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박테리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진정세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키아, 고세균, 그 다음에 유캐리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에 글씨가 하나씩 더 있네요. 이 글씨들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죠. 유캐리아트, 진핵생물, 그 다음에 프로카리오트, 원핵생물이라고 배웠는데, 바로 이 박테리아와 알키아가 프로카리오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캐리아트를 이제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카리오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모두 각각의 도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특징들이나 몇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는 뒤에가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어쨌든 3도메인 시스템이라는 거는 유니버설 앤세스터로부터 출발한 여러 가지 굉장히 셀수도 없이 다양한 생물들을 분류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크게는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유캐리어스와 프로캐리어스들이 있지만 그 아래에 두 개의 도메인 그리고 한 개의 도메인으로 분류를 해놨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프로카리오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메뉴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볼 텐데, 프로카리오트라고 하는 거는 원핵생물이죠. 원핵생물, 프로카리오트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라고 배웠었죠? 핵막의 존재 유무, 핵의 존재 유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카리오트들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얘들이 유니셀룰러 오르가니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세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멤브레인 바운드 뉴클리어스도 없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도 없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나 다른 여타 소기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들의 이름인 프로카리오트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을 했냐? 이름을 붙일 때 뭐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냐? 이 그리스어에서 따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계속 첨부를 해놨어요. 뒤에 가면 갈수록 용어의 기원을 좀 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프로카리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before,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존재를 해왔었다라는 데서 이제 따오게 되었고, 이 프로카리오트들은 몇 개의 도메인? 두 개의 도메인. 바로 알키아와 박테리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절반을 나눠서 이번에는 진핵세포를 한번 볼까요? 진핵생물을. 자, 유캐리오트들은 어떤 애들이죠? 그렇죠. 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진핵세포라, 진핵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핵을 가지고 있고, 핵막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멤브레인 바운드 올거넬도 있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나 뭐 여러분들 다 배우셨습니다. 셀 올거넬 공부를 할 때 골지 어페르투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클로로플라스트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얘들 유캐리오트라는 것은 그리스어 무엇에서 따왔냐면 true라는 단어에서 따오게 됐습니다. 왜 true냐? 얘들이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true라는 단어에서 따와서 이름을 짓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각각의 도메인을 비교를 하면서 볼게요. 지금은 도메인을 비교를 한 건 아니고 그것들을 크게 더 구분해 줄 수 있는 프로카리오트와 유캐리오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였으니까, 구체적으로 각각의 도메인들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먼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보면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고, 박테리아, 알키아, 유캐리오트 이렇게 있고, 얘네 둘이 프로카리오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membrane enclosed organelle. 설명을 드렸었죠. 핵막의 존재 유무 또는 막성 소기관이라고 부르는 membrane bound organelle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때, 박테리아와 알키아는 어디에 해당했었죠?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프로카리오트에 해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absent일 거고요. 그 다음에 circular chromosome,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단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 막 박테리아에 막 원형 DNA가 있다, circular DNA가 있고, 막 origin of replication 한계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원형 chromosome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를 하고 있다, 프로카리오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캐리오트들의 경우에는 circular가 아니죠. 그래서 원형 DNA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경우 이제 셀월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펩티도글리칸을 주성분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또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봤더니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을 세포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키아는 펩티도글리칸이 없고요. 유캐리오트들도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펩티도글리칸은 알키아와 유캐리오트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RNA 폴리머리즈, 이것도 여러분이 다 배웠습니다. RNA 폴리머리즈 뭐죠? RNA를 중합해주는 효소의 이름이죠. RNA 체인을 만들어주는 애들인데,
종류를 따져보니까 박테리아는 한 종류밖에 없네요. 그런데 알키아나 유케이로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해서 하나만 배웠는데 DNA 폴리머레이즈 한 종류라고 배웠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막 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냐 안 하냐? 바로 알키아와 유케이로트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 중화표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론, 여러분들 인트론도 다 배웠습니다. 인트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쓸모없는 그 프로세싱을 통해서 삭제되어 가는 스플라이스 아웃 되어 가는 그런 부분인데 논코딩 위전이죠. 이거 인트론이 존재해요 안 해요? 인트론이 굉장히 단순한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키아의 경우에는 프로케이어트이긴 하지만 몇몇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에 하나여 인트론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유케이어트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존재한다. 히스톤 단백질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 배우게 되는 건데, 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그쵸? DNA 스트랜드가 이렇게 2.5번 이렇게 감겨 들어가면서 부피를 줄여주려고 위치하고 있는 단백질의 이름인데, 박테리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애들이라 그런 것도 필요 없는데, 알키아와 유케이어트에는 존재를 하고 있죠, 히스톤 단백질이. 그 다음에 엔타이바리 센시티비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non-inhibited, non-inhibited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을 잘 보시면 어떤 몇 가지 기준점이 되는 피처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박테리아와 알키아가 프로케이어트이긴 하나 알키아는 뭐랑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박테리아가 아니라 유케이어트가 훨씬 더 가깝죠.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어떠한 특징들의 하나에는 알키아가 그 프로케이어트이 아니라 유케이어트를 리젠블 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프로케이어트라고 해서 박테리아와 알키아가 항상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니까 각각의 도메인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박테리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테리아 도메인에 해당하는 박테리아인데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새로 정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자,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100% 다 프로케이어트에 해당을 하겠죠. 왜냐하면 프로케이어트의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모두 프로케이어트들인데 당연히 싱글셀드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그랬죠? 세포 소기관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포 소막, 세포 내부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핵도 없고 마이토콘드리아도 없고 클로로플라스트 없고 그 다음에 골지 어페르투스도 없고 그런 거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봤듯이 인트론이라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호기성 세균하고 이제 혐기성 세균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셀 레스피레이션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면은 복습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세포호흡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anaerob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옥시즌을 싫어하는 애들이고 aerobes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기를 좋아 산소를 좋아하는 애들인데 anaerobes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facultative가 있고 그다음에 obligation이 있는데 둘이 각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냥 있어도 난 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옥시즌이 있으면 절대로 못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facultative의 경우에는 tolerate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obligate의 경우에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애들 이렇게 해서 anaerobe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aerobe는 그냥 옥시전이 있으면 신나서 살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conjugation 배웠죠. conjugation 박테리아가 reproducing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라고 해서 모든 박테리아들이 다 컨주게이션이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일부가 컨주게이션이라는 건 진행을 할 수 있다. 요 내용은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일부는 또 포토신테시스를 할 수 있다.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방점을 찍어주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 pathogen 병원군으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병원균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작용한다 라고 해서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도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바깥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한번 살펴보면 박테리아가 근데 우리 에코시스템에서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얘기들은 여러분이 막 뉴스 이런 데 많이 보시면 과학 분야 뉴스 이런 데 보시면 많이 보셨을 내용인데 얘들이 디컴포저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나면 바이프로덕트도 나오고 막 쓰레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도메인 박테리아에 해당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디컴포저로 작용을 하면서 생태계를 또 정화시키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간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벌써 우리도 한번 공부를 했었죠. 바로 유전자 기술의 제네틱 엔지니어링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콜라이를 벡터로 활용을 해서 그 안에 타겟 DNA인 인슐린 DNA를 플라스미드에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막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진 클로닝 할 때 쓴다 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방식에도 쓰이는 것이 바로 도메인 박테리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밌게 바이러스, 우리 바이러스도 배웠는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메인 박테리아에 넣었어요. 왜 넣었냐면 딱히 넣을 데가 없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뭐 생명체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왜냐면 DNA랑 RNA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얘가 자체적으로 어떤 생명 활동을 하지는 않으나 뭐 DNA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니까 넣어주고 싶은데 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알키아도 아니고 유케어스는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그냥 도메인 박테리아에 바이러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테리아 한번 봤으니까 이제 알키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알키아. 얘는 이제 고세균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당연히 이 친구들도 어떨까요? 100% 다 프로케이리엇에 해당을 하겠죠. 왜? 프로케이리엇이 두 가지 도메인으로 나뉘었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들도 프로케이리엇에 해당을 하고 마찬가지로 싱글셀입니다. 그러니까 알키아랑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멀티셀인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싱글셀드인 프로케이리엇들이고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어때요? 인터널 멤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핵도 없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아까 박테리아 도메인의 경우에는 어땠죠? 인트론이 전부 없었죠? 그런데 표에서 봤고 앞에서 봤듯이 어떻습니까? 알키아의 경우에는 몇몇 경우에 하나여 인트론이 존재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알키아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면 익스트리모파일 어디서 들었는데 그렇죠. 우리 PCR이라는 기술을 이야기할 때 태그 폴리머리즈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thermophile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태그 폴리머리즈가 바로 이 알키아에서 추출이 되는 애들인 겁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면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 알키아에 해당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이제 thermophile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 굉장히 높은 온도 막 바닷속에 용암이 막 분출되는 막 그런 데 근처에서 살아가는 그런 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세균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태그 폴리머리즈라는 걸 우리가 추출을 해서 PCR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을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메타노젠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 하이드로젠을 메테인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메테인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방식으로 생존하는 친구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할로파일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그 salt concentration이 굉장히 높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 삼탐 농도 차이 때문에 막 몸에 물이 다 빠져나갈 텐데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알키아들 중에는 할로파일에 해당해서 굉장히 높은 salt concentration에서 살아가야 하는 애들도 있더라. 그래서 아무튼 익스트리머 파일들이 알키아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에서 봤던 내용인데 셀월이 있지만 그 셀월의 구성 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이 아니더라 라는 내용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신 유케리아 도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케리아 도메인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죠? 핵이 있다, 핵막이 있다 라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게 유케리아의 구분 기준이기도 하고 제일 주된 특성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개체, 여기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은 다 핵을 가지고 있고 뭐 종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세포 안쪽에 인터널 오르가넬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당연히 펩티도글리칸은 없겠죠. 그 다음에 유케리아라는 것에는 아까 여러분들 3 도메인 이렇게 표시했었잖아요. 박스로 거기에 보시면 막 가짓수가 많은데 거기에 멀티셀룰 오르가니즘이라고 따로 묶어놓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묶어놓은 애들이 있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이 안에 4개의 킹덤이 있어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볼 때 킹덤부터 쭉 시작해서 스피시스까지 갔었잖아요. 그 킹덤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덤이 총 이렇게 4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프로티스타 원생생물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좀 단순한 유케리오트들에 해당을 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축에 속하는 프로테이스타가 있고, 얘네들보다는 조금 복잡한 펀가이, 균류, 세균류, 균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 플랜테라고 해서 식물이고요, 애니멀리아라고 해서 이제 동물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아, 도메인 6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텐데, 자 보시면 펀가이, 플랜테, 애니멀리아를 합친 것보다 프로테스타에 해당하고 있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유캐리아 도메인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 중에. 그래서 프로테스타를 먼저 보고 나머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테스타를 먼저 보면, 자, 프로테스타라고 하는 애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데, 요 내용은 좀 자르고, 자, 이렇게. 자, 프로테스타를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해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그 좀 더 방금 보여드렸던 위에 보였던 3도메인 체계는 좀 간략화 시킨 거예요. 약간 대표적인 친구들만 적어 놓은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름을 적지 않고 막 가지수만 표시한 막 나무 앙상한 나무처럼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프로테스타에 해당하는 애들이 거의 막 한 70~80~90% 가까이 차지를 하는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애들 전부 다 일단은 뭐다? 유캐리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얘들 다 도메인 유캐리아에 해당을 했던 애들이니까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들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테스타들 중에는 어떤 애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싱글셀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멀티셀인 경우도 있어서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 다 때려 넣은 거냐면 네 가지 킹덤이 있다 그랬죠. 프로테스타, 그 다음에 펑가이, 그리고 플란테, 애니몰리아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 펀가이, 플랜트, 애니멀리아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 다 일단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 프로테스타라고 하는 원생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헤테로트로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트로프가 있는데, 헤테로트로프라는 것은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즉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애들을 우리가 헤테로트로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토트로프의 경우에는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오토트로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헤테로트로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cannot produce their own food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의존해서 받아들여야 하고 업테이크해야 하고, 그 다음에 흥미롭게도 95%나 그 이상의 생물들이,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다 바로 이 종속 영양 생물에 해당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토트로프의 경우에는 어때요? 스스로 produce complex organic compounds. 이거 우리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바로 포토신테시스도 오토트로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대부분 오토트로프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오르가닉 컴파운드를 만드냐? 우리 광합성에서 배웠어요. 뭘 이용을 하죠? 대표적으로 빛을 이용을 하더라, 또는 케미컬 리액션을 이용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아메바, 뭐 파라멀시움, 그 다음에 유글레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모빌리티 설명하는 것 때문에 좀 적어놨어요, 예시를. 그래서 아메바, 뭐 집신벌레라고 하는 건데, 유글레나 뭐 이런 것들을, 아메바랑 집신벌레 같은 경우에는 헤테로트로프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글레나 같은 경우에는 오토트로프에 해당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모빌리티. 프로테스타 원생 생물들도 이제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장소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들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도포워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족이에요. 가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수도포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리아랑 플라젤라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섬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플라젤라라고 하는 건 편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지시면 앞으로 가서 보세요. 제가 그림도 다 첨부를 해놔서 실리아랑 플라젤라가 어떠한 모양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길이는 어떻게 다르고 운동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다 적어놨습니다.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이 마메바, 페르메시움, 그 다음에 유글레나가 각각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이동성을 갖는다, 모빌리티를 갖는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일부는 컨주게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패서젠으로 박테리아가 작용을 했던 것처럼 얘들도 굉장히 뭐 심각한 질환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말라리아가 이제 거기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캐리아에서 프로테스타의 킹덤을 한번 봤잖아요. 남은 킹덤을 한번 순서대로 볼 텐데, 그 다음으로 볼 킹덤은 바로 펑가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균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 프로티스타는 헤테로트로프도 있고 어토트로프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균류의 경우에는 전부 다 헤테로트로프, 종속 영양 생물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펑가이는 모두 오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건 중요하다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다 종속 영양 생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얘들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은 하이드롤리틱 엔자임을 분비해요. 그래서 소화를 시킬 건데, 몸으로 이제 사람처럼 먹어서 어떤 소화 기관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다가 하이드롤리틱 엔자임을 뿌려가지고 그 영양분들을 흡수를 할수 있는 형태로 쪼갭니다. 그래서 쪼개서 나중에 디퓨전 방식을 통해가지고 몸 안으로 흡수시킨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펑가이, 균이기 때문에, 균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의 어떤 오염물, 그다음 유해물, 그다음 부패물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표에서 유케이아들은 펩티도글리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펑가이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 대신에 셀월을 구성하는 성분이 키틴입니다. 그리고 이 셀룰로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플란트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달라진다. 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펑가이라 그러면 이제 감이 잘안올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제 알기 쉬운 예시들을 몇 가지 넣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스트가 있고요, 효모, 그 다음에 머쉬룸, 버섯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발냄새 많이 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무좀 막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 무좀균도 바로 펑가이에 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펑가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 친구들도 펑가이에 해당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두 개가 남았죠? 플란테랑 애니멀리아가 남았는데, 플란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란테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습니까? 식물이잖아요. 오토트로프, 독립 영양 생물이라는 거겠죠.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구분하는 굉장히 주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vascular tissue. 여러분들 뒤에 가면 플란트 단원에서 되게 여러 가지 그림도 공부를 하겠다 했지만, 일단 여기서는 단어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vascular tissue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몸의 혈관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안에 자일럼이라고 해가지고 뭐 물관도 있고 뭐 그거 말고 체관부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물이나 어떤 영양분들을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보통 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흡수를 해서 그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려주는 그런 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vascular tissue, 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할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vascular plants라는 건 당연히 물관이 있기 때문에, 물관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스스로 물이나 미네랄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tracheophyt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단어는 그리스 단어 중에 이제 트라키아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 뒤에 생리학 부분 가면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데, 뭐냐면 기관지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기관지. 즉, 나무를 이렇게 딱 봤을 때 겉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이프라인들이 쭉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의 기관지랑 비슷한데라고 해가지고 트라키아라는 이름이, 트라키오파이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vascular tissue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bryophyt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친구들은 체관부가 없습니다. 물관부, 체관부 이런 것들이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 크기가 커지려면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곳곳에다가 우리가 막 필요한 영양분과 물들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기에 제한이 있고, 그렇게 물을 막 멀리까지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습한 환경에 살아야만 어때요? 생존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뭐 위쪽은 되게 건조하고 아래쪽에 물이 조금 있는데 살려면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크게 자라서 건조한 윗부분까지 물을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생물 전체가 아예 그냥 습한 환경에서 이제 자라려고 습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ryophyte라는 단어도 어디서 왔냐면 그 이끼류, 트리머스라는 단어에서 여기 오게 됐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그 조직이 있기는 해요. 근데 파이프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아닌데 어쨌든 얘들도 식물체이기 때문에 특화돼서 이제 물을 옮길 수 있는 조직이 있긴 하나, 그것을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vascular tissue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애니멀리아네요. 사람이 여기에 속하죠. 애니멀리아.
자, 애니말리아라는 것은 다 어때요? 모두 다 헤테로트로픽이다. 뭐 사람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속하고 있는 동물들은 전부 다 독립 영양 생물, 종속 영양 생물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멀티셀룰러. 단 하나도 싱귤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멀티셀룰러에 해당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동물, 올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손을 만드냐면, 섹슈얼한 방식으로. 이거 말고 반대가 뭐가 있었죠? 에이섹슈얼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 섹슈얼한 방식으로 자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플로이드 많이 봤죠? 마이토시스, 메이오시스 할때 봤네요. 자, 그런 방식으로 분화를 해서.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모틸리티가 있는 정자가 모타일하지 않은 액을 만나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서 다시 다이플로이드 만든다. 해플로이드 두 개가 만나서 다이플로이드 만든다는 방식으로 이제 리프로듀싱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얘들은 또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눈에 보이고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자체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구분 기준으로 삼냐면 이제 해부학적인 기준. 해부학적인 기준. 그래서 뒤에 호몰로거스 스트럭처 이거는 조금 이따 볼 건데, 그러니까 딱 해부를 해봤을 때,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아니면 겉보기에, 막 그런 식으로 날개가 있느냐, 아니면 다리가 4개냐, 2개냐, 뭐 그런 것들, 손가락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듯이 DNA 애널라이징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동물의 DNA를 채취해가지고 염기서를 분석을 해서 얼마나 동일한 그 양의 DNA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굉장히 주된 특징은 성체로 자라날 때까지, mature form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여러 복잡한 발달 관계를 거치잖아요. 특히 그 발달이 언제 집중돼서 일어나냐면, 이렇게 수정란이 됐을 때, 스펀과 오범이 만나서 수정란을 만들었을 때, 그 fertilized egg에서 막 발달하는 그 과정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애니멀리아 같은 경우에는 embryonic development 단계를 기준으로도 우리가 또 구분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3도메인 시스템에서, 3도메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떠한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도메인을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도메인은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유캐리아스의 경우에는 각각의 킹덤에 좀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봤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화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생명체들이 발달해가면서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고 진화를 했는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이제 세 가지였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 좀 여러 가지가 껴 있었죠? 그래서 복습 잘 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들어보셨던 내용들이 계속 조금씩 언급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서부터 다음 챕터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 내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복습을 잘 했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미루지 마시고 강의를 멈추신 다음에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또 공부를 해보시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Evolutionary Trends에 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